맛의 깊이와 향이 다릅니다. 와, 밭에서 나는 보약, 부여의 표고버섯입니다. 향긋한 표고버섯향 맡아보실래요? 가을 향기 듬뿍 담긴 부여 표고버섯 맛보러 가실까요? 맛보고 싶네요, 벌써. 저도요. 충남 부여군 규안면 버섯 재배 농가를 찾았습니다. 와. 농장 가는 봉긋한 버섯들이 인사를 건네는데요. 매끈하면서 둥근 모양새가 한눈에 봐도 잘 자란 것 같죠? 네,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부여 표고버섯. 예, 예. 진짜 예쁘게 생겼다. 예. 내가 20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예, 생산하는 표고버섯입니다. 20년이요? 예, 20년 이야. 동안. 뭐 이거 명품 중에 명품 버섯이네. 예. 참나무마다 표고버섯들이 송이송이 피어있는데 나무 길이가 짧은데도 버섯이 한가득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에서 버섯 키우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나무에다가 키우던데 이거는 지금 사장님 왜 이렇게 다 나무를 베어놓은 거예요? 빨리 나오기 위한 내 신종 기술이니까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재영 농부님의 20년 노하우를 눈으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기다란 참나무들이 쌓여져 있는데요. 이 참나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톱밥으로 가공해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영양분을 여기다 더 첨가하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걸리는 것을 120일, 4개월에 버섯을 나오게끔 생산 날짜도 땡겼지만 품질과 질, 영양분까지 같이 개발한 거예요. 참나무 톱밥뿐만 아니라 버섯을 잘 자라게 하는 필수 재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생긴 건 간장 물엿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탕 원료인 당밀이라고 쌀겨하고 같이 혼합해서 영양분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왜 맛집 가면 꼭 사장님들만의 비법 소스가 있는 것처럼 이 사탕 소스, 이 당밀이 사장님의 뭐 비법 소스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농부님의 톱밥 배지 기술은 부여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뭐야? 완전 애기들이네. 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귀여워. 귀여워요. 이곳에서는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1년 12달 사계절 내내 버섯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조그만 거 이거 뭐예요? 아, 눈이에요, 눈. 이게 3일만이면 요만큼 커져요, 3일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 손톱보다 작은 게 3일만에 이렇게 돼요? 네, 네, 이렇게. 우와. 네. 작은 면적에서도 다량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이 좋기로 소문난 톱밥 배지 버섯. 이곳은 생산량도 풍부하면서 버섯의 품질까지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이 버섯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뭐 맛도 좋고 품질도 좋아요? 아니, 냄새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그런 표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배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 버섯이 나올 때 그 품질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재배 기술을 갖고 계시죠? 이야, 아니 사장님이 아까 안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레시피 진짜 대단하신 거였네요. 네, 사장님, 사장님! 인정, 인정! 표고 왕 인정! 네, 예, 감사합니다. 이곳은 배지마다 활짝 핀 버섯들이 한가득인데요. 잘 자란 버섯들을 수확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게 톡톡만 해도 그냥 바로 따지네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일손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따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따. 이거 한번 따보세요. 어? 이거요? 네. 이렇게 잡고, 잡고 꺾어요. 이렇게 꺾어요. 네. 오! 네. 한 만 개 정도만 따고 가셔. 사장님은 하루에 몇 개 따시는데요? 나는 2천 개뿐이 안 따요. 그럼 지금 사장님 다섯 배 따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만 개! 네. 행여 가시 부서질까 조심조심 밑동을 잡고 수확을 해보는데요. 버섯을 수확할 때마다 코끝으로 전해지는 향기에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이런 게 바로 수확의 기쁨이겠죠? 그럼요. 이렇게 수확한 버섯들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맛본 분들은 누구라도 단골이 된다고 합니다.
버섯이 이렇게 때깔도 좋고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택배 이제 소포장 포장해서 택배로 많이 주문 들어오고 가고 갖다 잡수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사다 먹어요. 보기엔 탐스러운데 대체 그 맛이 어떤 맛일지 계속 상상만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담고는 있는데 어떻게 사장님 제가 이거 맛을 못 봐서 어째요?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내가 좋은 식당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맛 좋게 많이 저 시식하고 가세요. 아 그럼 저 이거 빨리 하고 가야겠어요.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스피드 스피드. 오늘의 메뉴는 버섯 전골입니다. 오늘 날씨와도 딱이네요. 뽀글뽀글 소리만 들어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전골 위에 이 화룡점적으로 표고가 쫙. 이 향이 그 농장에서 맡았던 또 향이랑은 또 달라요. 훨씬 맛있는 향이 막 나는데 버섯을 품은 국물 맛부터 확인합니다. 와 그 달짝지근한 불고기 전골에 네. 이 다양한 버섯향이 싹 퍼지면서 마지막에 은은한 표고향이 오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부여 표고하면 알아주잖아요. 이번엔 버섯을 듬뿍 떠서 맛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사각사각한 이 맛 진짜 맛있다. 버섯과 고기 그리고 국물까지 입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오 맛있겠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춤추시네요. 진짜요? 멘트야 진짜. 아 진짜예요. 오늘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진짜 살아났어. 살아난 기분이에요 진짜. 밥도 갖다 드려요? 밥 먹을 양을 요걸로 그냥 다 채워버려요. 아, 네. 쌀 필요 없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더욱 맛이 좋아지는 마법의 시간. 육수의 간이 잘 배어들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육수의 깊이도 진짜 남달라요. 네, 저희 집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능이버섯과 사골을 무려 10시간 동안 끓인 육수입니다. 여기에 소고기와 갖가지 버섯들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에 이어 마지막에 표고버섯을 올려줍니다. 아 정성 가득하네요. 애기들이 굉장히 잘 먹어요. 집에서 밥 안 먹던 애도 이거를 주면은 또져 또져 그러면서 계속 잘 먹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또져 또져 그래서 신기하다고. 아 정말요? 네 엄마들이. 엄마들이 좋아하겠다. 다 이제 그냥 부여오려고 하려고 그랬겠네. 다음은 표고버섯을 이용한 또 하나의 요리 표고버섯 탕수입니다. 튀김옷을 얇게 입혀 바삭한 식감을 살린 후 새콤달콤한 소스를 뿌려주면 표고버섯 탕수 완성입니다. 이거 맛있죠. 바삭바삭한 식감 들리세요? 네. 어머머머머머. 이 물캉물캉한 식감이 돼지고기 탕수육이랑은 또 다른 매력인데요? 돼지고기는 좀 질긴데 이거는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하고 부여해서 즐기는 표고버섯 요리 한상. 버섯 하나로 전골에서 탕수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를 듬뿍 채운 보양밥상을 만난 느낌입니다. 오늘 부여에 와서 진짜 이 표고버섯의 찐 맛을 제대로 느꼈잖아요. 사장님. 뭐예요? 엄마. 앞으로 마트 가면 표고버섯은 부여. 알았어, 그나? 저렇게 비밀스럽게? 네, 정확하게. 부여 표고버섯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건강한 참나무와 당밀로 정성 들여 키운 부여의 표고버섯. 단단하면서 쫄깃한 식감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찬바람 부는 가을 향긋한 표고버섯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